2023년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3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농정 와이파이를 활성화해주세요.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생명자원의 생명공학 기술들을 적용하여 농업과 전후박 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에요. 예를 들면 통상 10년 걸리는 신품종 개발 기간을 염기서열 정보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3에서 5년까지 단축하는 디지털 육종 기술이 있고요. 국민 여러분의 식탁을 잔류 농약으로부터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미생물 기반 농약도 그린바이오죠.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기업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기능성 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판로도 보다 안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먼저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우선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그린바이오 분야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27년까지 1천억 원 이상 목표로 조성하고 해외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6대 분야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이 제품 평가 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하고 K-시드밸리,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 곤충 거점 당지 등을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재 대량 공급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원료 작물 전용 첨단 농장 구축을 지원하고 소재 발굴 및 실증 등을 자동화 고속화하는 첨단 시설인 바이오 파운드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농약 비료, 기능성 식품 등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등록, 시장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혁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육종 등 핵심 기술에 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그린바이오 관련 계약과 특수대학원 등을 활용하여 융합형 인력을 육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 생산 관리사 등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 스타트업에게 연구시설, 마케팅, 창업 공간 등을 종합 지원하고 특화 액셀러레이터, 창업 지원 센터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 미생물 비료 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 혁신, 정보 공유 및 기업 간 연계를 촉진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산업통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